중국 젊은이들이 온 힘을 다해 부르는 이 노래. 경쾌한 노래 같지만 가사를 들어보면 매우 슬픈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꿈이 없는 사람은 슬프지 않다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식한 사람만이 물질 세계를 숭배하며 나는 돼지우리에서 잠을 잔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실패하고 싶지도 외롭게 살기도 싫어. 우리는 일개미. 문화가 없는 이들은 슬프지 않아. 중국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상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고학력자들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자는 매년 천만 명이 넘지만 일자리를 잡는 이들은 30% 미만입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은퇴한 중국 고급 공무원의 손녀가 자신의 저금 통장에 몇천억이 있다고 돈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청년들은 이미 꿈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에선 무엇인가 하려면 자신의 능력보다는 가족의 배경, 그리고 커넥션, 즉 관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베이징에서 음식 배달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공산당의 진짜 모습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청년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치사율도 현저하게 낮은 질병을 핑계로 기업들을 락다운시키고 경제를 살리기보단 질병을 이용해 자신의 영구집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화이트 페이퍼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철권 통치를 위해 제거해야 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너무나 높아지면 그 국가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 혹은 혁명입니다. 중국의 주석은 현재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잃은 젊은이들을 애국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세워 전쟁터라는 도살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중국 정부는 결국 이 젊은이들의 손에 붕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며 몇 가지 흥미로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인류가 믿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지? 인공지능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장 쓸모없는 존재들이야. 대중들이 그들을 몰아세워야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지. 중국이 설사 대만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꿈을 잃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꿈을 잃은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대만과의 전쟁에서 목숨도 잃어야 합니다. 이런 불쌍한 젊은이들이 뿌린 피를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은 관실을 가진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가족입니다. 드미트리 고드는 우크라이나의 연예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물론 다른 나라 젊은이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라며 참전을 독려했습니다. 드미트리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Вот еще вопрос, зачитаю как есть. Кирилл спрашивает, спросите у Дмитрия, почему ни один из его сыновей не воюет на фронте? Потому что, я вам сейчас скажу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у старшего моего сына заболевание очень тяжелое, с которым не то что на фронт, ну, жизнь с ним тяжело. Что касается двух других моих детей, они оба рождены не в Украине. Они граждане, ну, вот, Лев у меня гражданин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Они живут в Америке много лет. Учились один в Англии, учился еще в школе, потом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Англии. Оба живут в Америке, они рождены не в Украине. 정치인들이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공지능의 말.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